메리 크리스마스! 안녕하세요, 수민입니다. 오늘은 그 우암도에 6개월 사용 후기 올려드려요. 제 영상 보시면서 예쁜 꽃분에 어떤 식물을 심을지 한번 참고해 보세요. 우선 지난 시간에 여기 하얀색 벌레가 생겼었잖아요. 그래서 락스랑 가글을 한두 꺽씩 넣어서 뿌려줬었는데요. 이게 정말 신기하게 벌레가 다 사라졌어요. 그래서 이 소식 알려드리고요. 만약에 좀 더 지켜보다가 벌레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지켜볼게요. 그리고 여기 립톱스에서 하얗게 그 뭐가 생겼었잖아요. 근데 여기도 약 뿌리니까 싹 없어졌어요. 근데 원래 이 립톱스가 쭈글쭈글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쭈글쭈글한 게 펴지질 않고 있어서 이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. 그럼 우선 이 소식 알려드렸어요. 요게 이제 우암도의 화분이에요. 예쁜 꽃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. 그래서 좀 더 사고 싶었어요.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예쁘고 꽃이 있는 화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사랑초를 심었는데 잘 자랐어요. 근데 제가 한번 물을 안 줘서 그런가? 이게 물마름이 정말 좋아서 물을 정말 열심히 줘야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제가 이제 겨울이 되고 해서 물을 아꼈더니 조금 마르고 그리고 또 벌레도 생기고 약간 그 깍지벌레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깍지가 건조하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스프레이도 좀 해주고 물을 또 열심히 주면서 관리해야겠어요. 혹시 이렇게 키우시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참고해보세요. 이 우암도의 화분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래서 유약을 한 번은 바르고 이제 두 번 구워진 그런 화분 같아요. 유약을 아예 안 바른 이런 독일 토분을 제가 좀 많이 처음에는 사용했었는데요. 자꾸 이렇게 물 이끼가 끼고 이제 저면 간수 오래 하고 하면은 이제 까만색처럼 뭐 곰팡이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그 칫솔, 락스, 물에다가 락스를 좀 풀어서 칫솔로 이렇게 제가 막 청소해주고 했어요. 그래서 좀 번거롭고 귀찮았는데, 이 우암도의 화분을 쓰니까 물 많이 주고 저면 간수 해도 곰팡이 같은 게 전혀 생기지가 않아요. 물때도 없고요.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물마름도 적고요. 그래서 진짜 화분을 잘 만드셨구나. 그러니까 사용해볼수록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. 한번 제가 어떤 그 식물을 심었는지 구경시켜 드릴게요.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분갈이 했던 다육이 스파이시입니다. 꽃분이랑 다육이가 정말 너무 잘 어울려요. 예쁜가요? 아니 이런 그 화분에 다육이 심을 때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. 어떻게 심을까? 요거는 제가 한 6개월 이전에 제가 이걸 언제 샀더라? 6개월도 더 전에 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는 우암도에서 요런 화분을 팔았는데 지금은 유튜브 영상으로 파시거든요. 그러니까 요런 꽃분을 위주로 파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요렇게 개구리 다리 이러시면서 요런 화분을 초창기에 이제 많이 만들어서 파셨는데 요즘엔 좀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예쁘죠? 화분에 어떤 식물을 심을까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뭘 심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저는 여기다가 제라늄을 심었는데 이것도 너무 예쁘고요. 제가 물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다육이 키우면서 이 식물들을 자꾸 놓칠 수 없는 이런 재미가 물을 자꾸 주고 싶어요. 이 제라늄도 물을 좀 약간 싫어하잖아요. 근데 여기다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안 죽고 이렇게 싱싱한 게 잘 커요. 네. 물 자주 줘도 되고 일반 화분보다는 물 자주 줘도 되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저희 집에선 그래요. 너무 귀엽죠? 이런 장미 모양 어느 순간부터 이런 꽃 장미 화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립토스 알비니카 이렇게 심어봤어요. 귀엽게 이 화분이랑 잘 매치를 해야 되는데요. 이렇게 아무렇게나 뭘 심어도 예쁜 것 같아요. 그럼 여기까지.
구암도의 화분에 예쁘게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 있는 모습 한번 리뷰해 봤어요.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요.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! 행복하세요! 감사합니다!